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The Alphabets on Our Planet 이렇게 되었는데, Our Planet은 of course 지구를 얘기하겠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행성 위에 있는 여러 알파벳들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행성에 알파벳이 숨겨져 있다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A few years ago, a member of NASA named Adam Boylan found a satellite image of V-shaped plumes of smoke in Canada. 자, 수년 전에, 몇 년 전에, 자, 미 항공우주국 NASA의 한 멤버이신 아담 보일랜드 씨가요, 우연히 발견을 한 것이죠. 그럼 found입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 이게 뭐냐면, 인공위성의 이미지인데요. 그 이미지를 들여다보니까, 선명한 V자 형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V자 형태가 어떤 식이냐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줄기를 얘기하는 거죠. 품이라는 거는 보통 이럴 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무슨 뭐 담배 연기가 올라갔다, 뭐 용의 뭐가 이렇게 연기를 뿜었다라고 할 때 그런. 그래서 캐나다 지역에서 이 V자 모양으로 연기가 이렇게 크게 피어오르는 거를 본 것이죠. This image gave him an idea. 그래서 그걸 보다가, 어머, 이거 V자네, 완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요. With the help of his colleagues and others. 자, 네사의 다른 동료 직원들,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Boylan began to collect satellite images of English letters. 그래서 이제 이분은요, 영어 알파벳 그런 글자 모양을 갖고 있는 인공위성 이미지를 나 한번 모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Its images include waves, clouds, and phytoplankton blooms, all shaped like letters. 네, 여기 하이픈인데 좀 잘못 나왔네요. 자, 그가 모은 이미지들을 보니까 어떤 파도, 또 무슨 구름, 식물성, 또 플랑크톤, 네, 이렇게 피어오른 거 우리 사진에 나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원래는 재료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루고 있는 모양이 알파벳의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Last year he completed his collection of pictures of the whole alphabet and shared them with the public. 자,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A도 찾고 B도 찾고 C도 찾고 하면서 결국에 모든 알파벳 모양의 그런 자연적인 그런 인공위성 사진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자기가 모은 사진 콜렉션을 전 알파벳이 다 들어간 이 콜렉션을 갖다가 대중에게 그것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원래 이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취미로 이렇게 알파벳 쉐입이네 라고 하더니 이 알파벳 이 글자를 다 찾아가지고 사진을 한 게 정말 예로 나와 있죠. 대단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라는 거죠. This image gave him an idea, right? 그에게 사람을 먼저 쓰시고요.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고 했기 때문에 an idea라고 하면 되겠죠? Number B. 모일랜드 씨는요, 영어 글자 모양의 위성 이미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So he began to collect. 모으기 시작했죠? 무엇을요? Satellite images of English letters. 영어 글자, 알파벳 모양의 영어 사진들이 되겠죠. 자, 단어 넣어볼까요? Number A를 보니까요. 자, 이 그림에 나온 이 물건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가 도와주는 거는 뭐냐면요. Them talk long distances on their mobile phones. Mobile phones. 자, 휴대전화로 장거리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기를 얘기하겠죠. 위성이 되겠죠. 위성, the satellite. Number B, the teacher writes to 26. 자, 무엇일까요? Alphabet of the English alphabet on the blackboard. 칠판에 영어 알파벳 26 글자가 되겠습니다. So letter는 우리가 편지를 쓴다 할 때 그 letter도 되지만 letter is 글자, 문자를 얘기할 때 letter를 쓰는 것이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